오래전 일인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에요. 사장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나도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시골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무에 묶고 때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싫었고 절레절레했는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미움,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신도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에 정말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본인의 본 모습이 아니고 본인의 본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은 정말 두 분은 너무나 멋진 분들이에요. 영화배우같이 잘생겼고 영화배우같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참 행복하지는 못하고 그런 어둠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 아내분은 저에게 또 시간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데 그 두 분 정말 잘생긴 두 분 사이에서 난 자녀가 그 나면서부터 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튜머가 있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적에 낙태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그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실 때 예정된 대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분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아픈 일에 지배되어서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 내 두려워하던 것이 내 삶에 임하였구나. 그 안에 갇혀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폭력이 이 몸으로 하는 폭력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억과 가슴 속에 남는 폭력이 더 심각한 폭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안고 사느냐. 특별히 우리 심령이 상처를 입는 것은 손으로 인한 폭력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언어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고 그 안에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사는가. 어제 큰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댄스니드 목사님 오셔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아픈 그 마음들이 다 터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주신다. 근데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원래 다 마귀의 종이었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은 순간 바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정체성은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셀프 이미지, 자아상은 잘 바뀌지 않는다. 마귀는 이 자아상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유니크하고 복된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예수 믿어도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가정과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와 이렇게 믿고 사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마귀의 거짓말, 인생은 이런 거야, 부부관계는 이런 거야, 가정이란 거는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 나쁜 기억 속에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 그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깨치고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의 심령들에 오늘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그 벽을 허물고 오늘 다 깨뜨리고 주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도 말하시는 그 정체성을 자아상으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육체가 아프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아픈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주인이 엄한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나쁜 분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핑계합니다. I'm sorry,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핑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포텐셜과 모든 사명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시간을 보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노가 가득한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의 심령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 심령이 망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육체의 장애보다도 더 무서운 마음의 장애가 걸린 사람. 분노가 가득한 말을 합니다.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축하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적을 봐요.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저녁마다 메추리가 쏟아지고 고기를 먹고요. 낮에는 낮에 불기둥이면 큰일 나죠. 낮에 구름기둥이, 밤에 불기둥이 덮어줍니다. 목마르면 반석에서 샘이 넘쳐흐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말은 끊임없이 쓴뿌리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자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의 행복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기적을 그들은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마음이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 근성이 베겨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아무리 영광 가운데 그들을 축복해주고 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말씀해 주셔도 400년간 종살이한 그 아픔이 그들 마음속에 그래봤자 나는 노예다, 그래봤자 나는 종이다,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에게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셀프 이미지대로 죽었어요. 그들은 메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유리방랑하면서 들판에서 그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용사의 손에 맞아 죽은 게 아니야. 자기의 상각과 자기의 자화상대로 살다가 그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지으신 내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첫 번째 상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요. 우리 마음이 고장나면 우리 입술로부터 저주와 원망과 부정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들의 계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말은 창조력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는, 뱃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뱉는 열매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 내가 감사를 이야기하면 내 심령이 감사로 넘치고, 내가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면 내 축복으로 내 심령이 넘치는데,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으로 내 심령이 차이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이게 된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내 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는다. 내가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들은 그 저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 성에 가면서 샬롬, 평강을 빌라. 그런데 그 빈 평강이 그 집에 거할 것이면 그들이 받겠지만은, 그들이 받지 못할 것이면 그 빈 평강은 없어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입술이 뱉는 대로, 이 말은 허공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고 우리 삶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바로 말이 바뀐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하고, 그 가운데 메시아의 축복을 받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열매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삶에 심겼던 모든 거짓말들, 너의 인생은 이 정도가 최선이다. 내 부모가 그랬으니 너는 이 정도면 최선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자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런 모든 멍에를 다 끌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를,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대로 너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 수술을 앞두고 난 이 수술 받으면 죽어요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수술이라도, 성공률이 보장된 수술이라도 환자가 난 이 수술을 하면 죽어요 하는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언젠가 소개시켜드렸죠? 일본의 우리 노자와 시게오 박사,
가 개발한 하이포니카 농법. 1985년에 이분이 새로운 농법을 개발했는데 토마토가 이분이 심은 토마토는 보통 우리는 한 그루에서 20에서 30개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분은 1년 동안 12,000개의 열매가 맺혔다. 멜론이 90개가 맺히고 오이가 3,300개가 열렸다.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 그래서 1985년 만국과학박람회에서 이분의 농법이 개발됐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식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식물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아름다운 토마토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놀라운 사실은 다른 특별한 방법, 걸음이 아닌데 그 토마토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는 모든 농작물들은 그들이 씨앗 때부터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이 어떻게 자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조차도 인간의 기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인간의 말에 복종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뱉는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가는 곳마다 말이 바뀌어지고 고백이 바뀌어져서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모든 깎아내리는 말들이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말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한 대로 복을 받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가 입에 배웠고 God bless you가 입에 배웠고 이제는 God bless you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죠? 손님들 왔다 가면 땡큐, God bless you. 근데 우리는 땡큐. 그리고 뭐죠? 또 오세요. 또 오세요잖아요. 또 오세요. God bless you. Thank you.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파괴되면 말이 고장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젊어서부터 말이 고장난 사람을 주의해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장애를 입은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육체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있는데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완벽한 조건이 주어져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만나면 왜 젊은이들이 싫어하죠? 맨날 옛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상처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람도 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을 지킵니다. 나라를 지킵니다. 또 나라들은 이 그 보더라인을 지킵니다. 그렇죠? 벽을 쌓습니다. 군사를 통해서 보더라인을 지킵니다. 우리 독도를 지키잖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가드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지면 우리의 말이 망가져요. 그 망가진 말로 자녀들에게 쏟아부을 때 그 자녀들은 저주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Curse.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욕설을 쏟아붓습니다. 그의 인생을 얽어매는 말들 합니다. 네 인생이 그렇지. 네가 그렇지.
저건 누굴 닮아서 저러냐. 이 모든 말들이 그들의 인생 얼굴매는 말들이란 고장난 심령으로 터만 나오는 절망적인 말들.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무슨 말씀은? 심령의 가드를 다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지켜져야 하냐면 마귀의 상처로부터 지켜져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들처럼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망가져버렸어요. 내 인생은 이런, 결혼생활은 이런 정도구나. 망가져버린 거.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본인도 살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 굴레에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폭력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자가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파다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조금만 한 커플만 들어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 마음이 깨져 있는 거죠.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부모의 상한 심령으로부터.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또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온 상처.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축복과 평안이 아니라 저주를 물려주는 부모와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혼과 육과 심령을 다 찔러 쪼개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기쁨에 이기지 못하셔서 견디지 못하시며 노래하시는 그런 존재가 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한 상처는 어떻게 치유됩니까? 말을 통해서 치유돼요. 때린 상처는 약으로 치유돼요. 그러나 말로 낸 상처는 말로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 우리 가까운 집사님이 30대 때 한 얘기가 생각나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던지 얘기하는 거예요. 30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에게 써준 글, 그 통지서 있잖아요. 이 아이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아팠던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랬던지 30대가 되어서도 그 말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나는 여기까지라서 할 수 없는가 봐. 아인슈타인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에디슨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이 아이는 전능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세상이 너를 뭐라고 말하고 너에게 어떤 레이블 딱지를 붙인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놀라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너는 그런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빛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주를 거두고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삭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생명같이 여기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현영수 교수님 다 유명하시죠? 저명하시죠? 유대인의 4차원 영재교육, 또 국민일보에도 계속 연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컬럼에 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들의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정서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담당하는 것은 사상이에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영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저녁마다 행하는 것은 저녁마다 가족 식탁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녀들의 하루 일과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책 중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을 한 명씩 무릎에 앉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민족을 빛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 다른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신뢰를 무릅쓰고 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축복하는 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이 질문을 우리 자녀들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세상에서 묻고 있다. 저는 누구예요, 선생님? 너는 패배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전능하야. 너는 실패자야. 너의 부모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백그라운드가 그 정도. 너의 가정은 깨졌잖아. 세상이 던져주는 것은 다 이 정도의 것들이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날마다 저들에게 저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자화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하시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여러분 재밌잖아요. 뼈룩을 요만한 성냥갑에다 잡아두고 며칠을 있으면 그 성냥갑을 치워도 그만큼밖에 뛰지를 않는데 생각의 울타리가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너는 거기까지. 네가 열심히 해도 거기까지. 우리가 말로 묶어놓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축복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순간에 바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화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형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 번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하루에 세 번 축복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그냥 빠이 할 게 아니라 손을 잠깐 잡아주고 너는 이 학교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하루 동안에 너는 사람들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화상이 바뀌겠죠. 그리고 집으로 데려올 때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루 동안에 들었던 모든 쓰레기 같은 말들 씻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딸이.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말씀드린 건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축복하시는 부모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 패배자로 실패자로 우리 가정이 들어갔지만 부모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기정아,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너는, 죄송합니다.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될 거다.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붕에 열리잖아요. 그럼 봉투를 이렇게 써서 제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과 대학을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등뜨려 주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나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상상할 수 없는 저들이 겪는 컬스가 있습니다. 그들을 벗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은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무엇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그 추구하는 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유수한 대학에 가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패배의식에 쩔어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딸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위에 아래에 치이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지만 사랑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은 그냥 사줘요. 그냥. 왜 사줘? 그냥. 고마워. 그냥 너는 그대로 괜찮다. 이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돼. 그대로 너는 괜찮아. 네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남들 앞에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나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혼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딸이 지금 겪는 고통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의심. 나는 이대로 acceptable한가. 그거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방에서 침울해져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이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I love you, Jacqueline. Don't ever think Dad is mad on you. 아빠가 너에게 화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I love you not because of what you do. 네가 뭘 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but because of who you are.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You are going to be my proud girl. 너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 될 거다. I pray for you every day at church. 널 위해서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 Love and blessing. 썼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읽고요. 쿵쾅쿵쾅쿵쾅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I know you're having a frustrating day. 힘든 하루를 보냈죠. But always know I always pray for you, Dad. 아빠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Please forgive us. For a stressful day. 여러분 보세요. 우리 딸들이요. 부모가 스트레스풀한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노아가 저에게 물어요. 가끔 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아빠 화났어? 그들을 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딸들에게 나오고 있잖아요. Forgive us for a stressful. 왜 부모가 stressful day가 갖는 게 왜 자기들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God bless you, Jackie. 여러분, 이런 고리에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Blessing 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왜 목사들의 PK와 MK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문제아가 됩니까? 속은 뒤집어지고 시커먼데 교회 와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해, 저 목사 아들인데, 저 목사 딸인데, 저 장로 아들인데, 장로 딸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come as you are. 그대로 오라. 정직한 게 중요한 것이지 가면을 쓴다고 네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누구나 acceptable 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축복을 이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는 이 귀한 일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격려의 기도를 받았을 때 우리 청년들이 다 깨졌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다 고침받고 나니까 그 저녁 집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남의 아픔을 또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한 자매가 마음의 슬픔이 너무 느껴집니다. 똑같이 기도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치유가 임한 왜냐하면 낮에 목사님이 기도해 줬거든요. 전도사님 당신은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의 그 아픔을 느끼는 종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자화상이 고쳐진 거예요. 맨날 목사님 눈치만 보고 네 이건 말해도 될까? 말하면 안 될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의 미니스트리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다. 격려, 축복, 위로. 이것이 한 사람의 장벽을 깨뜨리고 포텐셜을 발휘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 영권을 회복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 영권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딱지를 달고 실패자, 고독한 자, 외로운 자, 이 세상에 혼자뿐인 존재 이런 딱지를 갖고 루저라는 딱지를 갖고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위대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가정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